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유 킥보드 수요 예측 및 배치 추천 서비스 파트를 맡은 메스아시아 대표 정수영입니다.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개념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교통수단이 도시에, 사회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마치 혈관에 흐르는 혈액 같죠? 이 사진은 실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먹고, 입고, 살고, 또한 움직입니다. 움직임의 이동성을 더 빠르고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람들은 그에 필요한 수단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동 서비스는 모든 경제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람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통근하고 통학하며 택배를 받는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가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쇼핑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은 이런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를 만들 때에 단순히 전동 킥보드를 공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동의 가치를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내부의 비전은 이동을 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를 가깝게 만든다라는 비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간단히 저희를 소개하자면 현재 알파카라는 브랜드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50만 명대, 국내 21곳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동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고 그에 따라 사회적 현상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동 시장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구조가 바뀌면서 실용적이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국토 공간 구조가 변화하면서 승용차 통행이 점차 제한적이고 대중교통 통행의 경제성을 고려하게 되며 또한 환경 이슈에 따라서 화석 연료 기반의 수단은 과세 정책 등 제한으로 소유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형성기 인프라는 사람을 배려할 수 없는 자동차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졌었고 사람이 필요한 이동에 맞추다 보니 나홀로 차량은 점차 증가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교통 혼잡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환경, 에너지 측면에서도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산학에서는 또한 저희와 같은 기업에서는 사람이동 중심, 그리고 공유형 서비스, 친환경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교통 정책들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빌리티 현황을 보면 택시의 단거리 운행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나홀로 차량은 증가하고 있고 대중교통 분담률의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유럽의 모빌리티 전략의 주요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첫 번째, 배출량을 규제하고 대안연료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모빌리티가 디지털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연결성을 강화해서 교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관련 입법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 자율주행 및 연료 소비 효율화 그리고 CO2 배출 감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모빌리티 전략의 시사점은 변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 자세입니다. 또한 변화를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역 간의 갈등 문제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입니다. 친환경성을 강화한 교통수단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공유형 이동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 사용 감소율이 그래프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동수단과 연관된 산업정책과 전략적 방향성을 재조정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재개편하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규제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새로운 이동 문화가 도시에 편입될 수 있고 건강하게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으로 안착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민관이 함께 고민해서 체계를 만들었을 때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 데이터 그리고 내부적 원시 데이터 수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운영 체계, 지역적 교통 패턴과 연결 체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수요 시점에 따라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시적소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비합리적으로 규모형 과다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는 산자부 국토부와 누적으로 네 차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도시와 협력을 했고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통해서 그동안 노출되는 데이터들을 검증해왔습니다. 최근에 12월에 세종시와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세종 1생활권에서 주차존 100개를 운영하여 200대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고 곧 300대가 추가해서 500대의 킥보드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정부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것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도시에 안착될 때에는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앱을 실행했지만 탑승하지 못한 사용자의 시간과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별 킥보드 반납 이후의 대여까지 유효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액티비티를 모두 데이터화하여 더욱더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을 확장할 때에도 기존의 유동인구 데이터 그리고 시간 위치별 이동 추이를 분석해서 배포의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들은 도시별, 유저별, 맞춤형 타겟 마케팅 그리고 세밀한 상권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도시별 환경 측정 및 데이터화되어 있지 못한 영역의 지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수요 예측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예를 설명드리자면 내부적으로 운영 데이터 외에도 외부 환경 데이터들, 날씨, 그리고 어떤 다양한 외부의 변수들을 모두 연동해서 복합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표준화된 데이터로 정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모델링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딥러닝 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예측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세종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대별 유동인구의 흐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일일 시간대별, 위치별, 앱 실행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내부의 운영 데이터와 결합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요가 예측된 기반에 미래 공급 포인트가 도출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동 방향을 미리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 이동 수단과의 연결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도시교통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초연결시대 맞춤형 스마트시티는 결국 사람의 이동과 가장 밀접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활한 순환의 통행수단 간의 연계는
결국 모빌리티의 핵심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동성 서비스를 안착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스마트 시티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남겨져야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메스 아시아입니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해외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아시아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실제 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 메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자들에게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연결이 돼야 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그린카 이런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실제 그러한 시도들을 준비했었고요. 현재 2단계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창업인데요. 처음에 창업했던 거는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교통의 이동의 흐름을 보고 이 알파카 브랜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알파카는 자연어이기도 하고요. 알파카라고 해서 첫 차. 요즘 아이들이 첫 차가 자전거가 아니라 킥보드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장 가깝고 가장 처음 접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조직 구조가 독특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실제 해외에 있는 물량을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모빌리티는 수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플랫폼에서 IT 베이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기반도 마련되어 있고 이 장표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정보를 다루고 통계를 다루고 숫자를 다루고 수학 개념을 다루는 친구들도 모여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카이스트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을 M&A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지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올해에 국내에 한 100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내부의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혁신 모델 구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